107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먼저 금쟁이가 있습니다. 금쟁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는 11번에 있죠. 11번. 11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개공 등, 개업공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즉 그래서 이건 개업공개사는 하면 안 되지만 보조원은 해도 된다 하면 X죠. 보조원을 포함해서 소속공개사도 안 됩니다. 모두 다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만 안 되지 일반 의뢰인들은, 일반 국민들은 이 금쟁이 적용을 안 받죠.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됩니다. 첫 번째,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가능하죠? 중개사무소에서 건축자재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자격증 따도 임대중개만 가능하고 매매중개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던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죠.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건 남을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그 글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개업공개사는 그 시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되고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고. 중개업 하려고 자격증 따는 거잖아요. 매매업 하려고 따는 게 아니고 매매업 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고 그냥 매매사업자 등록, 매매업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하면 됩니다.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임대업 해도 되죠.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무등록업자라고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밑줄 치세요. 그게 교재에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알면서이기 때문에 이게 협력하는 거죠. 협력.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중개보수 또는 실비초과징수. 실비초과징수 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 된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된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된다. 그래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개보수가 아닌 거는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컨설팅 수수료 받아도 됩니다. 분양 대행 수수료 받아도 됩니다. 관리 대행 수수료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실비도 또 시험에 실비도 중개보수 외에는 실비도 받으면 안 된다. 실비는 받아도 되죠?
실제 들어간 비용이 실비입니다. 숙박비, 차비, 예를 들면 제주도 땅 보러 가면 비행기 값 이런 거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점 선물로 받았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됩니다. 선물로 받아도 안 됩니다. 사례 명목으로 스스로 감사의 표시로 금 한 냥을 가지고 와서 간곡하게 받으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일을 수행하였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겠죠.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저촉되므로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판례가. 그 다음에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초과해서 받지 못했다. 입금가 10억, 소위 인정작업, 10억만 입금시켜달라.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약속만 했어요. 그래서 12억 받아가지고 1억을 중개보수로 먹었다면 위반이지만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으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받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중개 보수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됐다. 권리금 같은 거는 중개 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한도 초과 약정을 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111페이지 양가로 4번인데 거짓된 은행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육군해석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변치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자, 이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네 개는.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주택법에 보면은 분양 관련 증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 청약 저축 통장 이런 것들 전부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상가 분양 계약서는 이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철거민 증서, 뭐 철거민 증서가 딱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양 관련 증서 금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건물주여가지고 자기 건물 임대를 업으로 해도 되는데 임대를 업으로 하면서 의뢰인에게 손님에게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자기 임대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의뢰인한테 세놓는 건 안 된다고요. 직접 거래니까
그 임대를 업으로 해도 된다는 말은 다른 개업공인한테 의뢰해 가지고 세입자한테 월세 받고 하는 건 상관이 없죠. 자기가 직접 거래하는 건 안 됩니다. 직접 거래는 안 된다.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뭡니까?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개사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대파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회에서는 직접 거래 주택 빼고 나머지는 상가, 토지 같은 거는 직접 거래를 허용해라 이런 걸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당연히 외국에선 중국에는 직접 거래 다 됩니다. 그래서 독점 중개계약 체결해놓고 외국 같은 데는 1년 안에 반드시 팔아주겠다, 손님 없으면 내가라도 사겠다 하면 사도 돼요. 우리나라는 직접 거래는 안 되죠. 싸게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되팔아가지고 남은 거 하나도 없다 그래도 안 됩니다. 싸다 비싸다 이거는 법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직접 거래도 적발돼서 싸게, 오히려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서 손해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절대 안 된다고요.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과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물건, 싼 물건이 나오면 실장 명의로 샀다 대파는 것, 그 다음에 애인 명의로 샀다 대파는 것, 배우자 명의로 샀다 대파는 것, 이게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이 중에서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누구 명의로 사는 건 가능해요? 거래하는 건데요? 애인만 돼요? 배우자는 안 되고? 실장은? 실장은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에 들어가니까 안 돼요. 실장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소속공인계사 아니면 보조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직원이잖아요. 안 됩니다. 실장은 안 된다고요. 애인이나 배우자는 가능해요. 물론 배우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배우자 돈으로 사는 거 중개하는 건 가능한데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또 금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배우자 돈으로 사는 거 개업공개사가 중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죠. 와이프는 저한테 당신 돈도 내 거고 내 돈도 내 거다 이렇게 하던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산 누구 앞으로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재산 내 앞으로 해야 돼. 내 앞으로 돼 있는 건 나중에 주는 거는 쉬운데 남 앞으로 돼 있는 거 빼앗아 오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안 줄라는 거 빼앗아 오려고 하면. 예, 등기해도 안 돼요. 개업공개사 명의로 등기하면.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개업공개사 이름도 적고 의뢰인, 거래당사자 이름도 적잖아요. 거래당사자 이름하고 개업공개사 이름하고 겹치면 그 무조건 직접 그래요. 그 절대 안 돼요. 등기치고 하든 미등기 좀 매든 다 안 돼요. 네, 그렇죠. 다른 부동산 끼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부동산. 왜냐하면 직접 그래야 속일 수 있으니까 어린이한테 시세요 하고 터무니없이 뭐 싸게 산다든지 비싸게 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개업공개사 끼고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네, 시험에 그런 것도 출제됐어요. 다른, 그래서 실제 서울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개업공개사가 직접 거래를 못하니까 다른 지난 개업공개사한테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어요. 자기 걸 팔면서 도장 60억에 팔았어요. 강동구에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 60억에 개업공개사가 팔면서 직접 거래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개업공개사한테 서명 날인만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개업공개사한테 자랑시켜서 나 이때까지 중개업 해가지고 60억밖에 못 벌었다. 너는 얼마 벌었냐? 그 옆에 사람 한 푼도 못 벌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60억에 대해서 중개보수 달라고 소송 제기했어요. 6954 540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매도인이 네가 한 게 뭐지냐? 도장 찍어준 것밖에 없고. 그럼 네 판사한테 가서 그러면 직접 거래 했다고 해라. 나는 도장만 찍었지 실제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직접 거래 위반으로, 이거 금쟁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든지 아니면 중개보수 두든지 둘 중 하나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살인사건 났어요. 이거 싸우다가 죽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60억 벌었다 하더라도 그 다른 기업관계사 서명 날인 한 사람 있으면 뭐 밥값이라도 한 10만 원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먹으라 하고, 이건 사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빚 갚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안, 실제 남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60억밖에 못 벌었다 이러니까 야구르니까 5,400만 원 0.9% 중개보수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 같이 다니면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중개하려면은. 그래서 옆에 개업공개사들도 적이라고, 경쟁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협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직접 거래, 내 물건 팔 때는 서로 품앗이해서 도장 찍어주고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직접 거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하는 경우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절대 안 됩니다. 쌍방대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인 매수인을 쌍방을 대리해서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서 계약서를 적게 되죠.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원칙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무사가 매수인 매도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 혼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절대 안 돼. 만약 여러분이 쌍방대리를 해서 혼자 계약서를 적으면 거래 금액을 만약에 시세가 5억짜리라면 비싸게, 5억보다 비싸게 적겠어요? 5억보다 싸게 적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면 비싸게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고? 그건 순진한 생각이죠? 만약에 매수인한테 너 5억인데 이거 4억에 사주면 얼마 줄래? 그 다음에 또 매도인한테 너 6억에 팔아주면 얼마 줄래? 나한테 더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약서 적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 무조건 높게만 적는다면 그럼 만약에 시험에 쌍방대리를 하면 매수인이 반드시 불리하다. 엑스잖아요. 높게 적으면 매수인이 무조건 불리하죠?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쌍방대리 하면 양쪽을 다 대리해서 혼자서 계약서 적으면, 그래서 쌍방대리 안 됩니다.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아닌 사람한테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가 자기 집 팔라고 생활정보지에 광고 내가지고 집으로 찾아온 사람한테는 직접 팔아도 돼요. 의뢰인이 아니잖아요. 의뢰인이라는 건 뭐예요?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의뢰인이죠. 친구한테는 자기 집 팔아도 돼. 개업공개사가 의뢰인 아니잖아요. 왜 친구를 속이는 거는 그뭐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율할 부분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은 세 문제, 이게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이 금쟁이 자체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벌칙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또 행정 처분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될 수 있는데, 행정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 보조원의 경우에는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니죠. 중개 보조원이나 보조원은 징역, 벌금 대상이 됩니다.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 116페이지. 116페이지 문제 보니까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건축 자재 매매를 업으라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라고 했죠.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라는 게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을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 자, 먼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를 보면 기본윤리. 기본윤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그 다음에 공정 중개.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선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준수.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이거는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뭐 민법 같으면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 인 것, 이런 거 사례를 묻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만,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공정, 불공정한 중개행위를 한 건지, 어떤 것이 신의 성실에 위배되는지, 어떤 것이 품위 유지에 위반됐는지 묻는 시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언적 의무입니다. 선언적 의무. 그리고 이세 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 보조원에 대해서는 이게 대해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조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하면 X라고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직접 글자가 적혀져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이 다섯 개중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법령상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은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입니다. 이것은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고 합니다. 우리 개업공개사는 고도의 주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도 판례는 1억 다 배상하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의뢰인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뢰인 과실 비율 50%를 공제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안 지는 거는 좋은데 책임을 안 지니까 당연히 권리도 없죠. 권리와 의무는 병행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고 그 대신에 변호사 수임료 한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들은 의무도 선관주의 의무만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보수도 최대 0.9%밖에 못 받죠.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비밀 준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 등.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는 중개 보조원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데 비밀은 보조원도 지켜야 됩니다. 116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법 29조 2항에 보니까 개업 공개사 등은 등자 동그라미 하고요.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읽은 거 보고 답해 보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보조원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X죠? 등. 개업공개사 등. 등등. 등에 보조원도 포함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
자, 그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개업 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옵니까? X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X입니다.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그래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거짓말하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죠.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이라면. 또 다른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인 선서합니다. 저도 재판에 증인으로 한번 출석해 봤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읽어야 돼요. 한 치의 보탬도 뺀거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증의 벼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거 순수하라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하니까 돈도 주긴 주던데 한 몇만 원 주더라고요. 차비도 안 되더라고. 그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증인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잘안 하려고 하죠. 그거. 잘못했다가 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민법에서 위증을 해주기로 하고 거짓말 해주기로 하고 돈 많이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 질서적이라서 무효죠. 위증이 아니고 진실을 그대로 그냥 증인해주고 돈을 받기로 한 거는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거는 받아도 되고 그 사회통념상 한 50만 원을 초과한 너무 과다하게 받기로 한 거는 무효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은 비밀을 중개업을 영위하는 한 성실하게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만두면 옛날 거 누설해도 된다. X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무덤에 갈 때까지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준수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해보면 이거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개업공개사들 뭐 실장하고 사장하고 무슨 관계다 하는 둥 그런 거참 많이 저도 들었어요. 중개업하면 또뭐 어디 누구 아파트 누구는 뭐 혼자 산다는 둥 이런 거 자꾸 말하면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중개업하는 게 최고예요. 심지어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살인 사건 난걸 말하지 않은 것 말했을 경우 그 비밀 준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물론 이 비밀 준수라는 것은 우리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누설해도 그걸 비밀 누설이라고 볼수 없다. 확인 설명에 만약 살인 사건 난 거면 살인 사건 났다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런 거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니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 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 비밀 준수 의무, 다시 그러면 벌칙을 보면 119페이지, 119페이지 양가로 4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 준수 위반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행정 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행정 처분을 하자면 그 밖에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해석상 업무 정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등록 취소는 안 된다고요. 비밀 준수 업무 위반해도. 다만, 비밀 준수 업무 위반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그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다만, 비밀 준수 업무를 위반해도 피해자 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 불벌죄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반의사 불벌죄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친고죄라는 게 있는데 친고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친고죄는 없습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벌할 수 있는 걸 친고죄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 벌 못하는 게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자 명예훼손죄 이런 게 친고죄입니다.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 친고죄라고요. 살한 사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데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입니다.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반의사불벌죄는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저 밑에 그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중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119페이지 문제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 임원, 사원에게도 적용되는 게 뭐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3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31번에 맨 밑에 별표, 까만 별표 31번에 1번에 보면 개공 등이라고 돼 있죠. 개공 등이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결격 사유, 이중 소속, 비밀 준수, 금지 행위, 거래사고 예방 교육 요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2번 별표 까만 별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인장 등록원을 했잖아요. 서명 및 날인,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개시 의무, 보존 의무, 보정 설정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이건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맨 밑에 문제 답이 2번. 비밀 준수 의무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계약서 작성 교부입니다. 121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네. 민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죠. 민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뭐 묵시적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X입니다. 민법에서 요식행위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은 요식행위가 없다고 전부 불요식행위라고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하면 X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구두로만 계약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말로만 계약해도 민법상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될 뿐입니다. 양가로 2번 계약서 서식, 법정 서식, 계약서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법정 서식이 있다면 그냥 법정 서식에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필수적 기재사항 둘 필요가 없겠죠. 임의로 만들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 기재사항 이 9가지만 기재되면 된다고요. 이 9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하나 해놓고요. 필수적 기재사항.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9번에 있습니다. 9번. 9번에 있습니다. 9번. 9번에 보면 인물 계약금을
인권 조교에게 계약금을 주겠다. 인권 조교 아홉 가지입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번에 있습니다. 인이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에는 계약일 그다음에 약은 그 밖의 약정 내용 그 밖의 약정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물 계약금 금은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입니다. 이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입니다. 그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왜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냐 하면은 옛날에는 중개 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까지 기재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양가로 4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한다. 그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 공개사가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의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실장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고 끝내도 되지요 하던데 사장 결재 반드시 받아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 끝내버리면 나중에 중개보수도 혼자 받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할 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123페이지 122페이지 양가로 5번 보존인데요. 보존. 이게 2018년 8월 14일 날 개정됐습니다. 이번 시험에 이번 시험이 아니고 작년 시험에는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올해 바뀐 부분이에요,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작년까지는 4번을 계약서 4번을 5년 보존한다고 돼 있었어요. 4번. 근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지금은 그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 밑줄 치세요. 작년까지는 4번을 보존하라고 돼 있었다고요. 근데 바꾼 이유가 요즘은 컴퓨터로 출력하니까 원본인지 4번인지 알 수도 없죠. 그래서 4번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요. 4번을 해도 되고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된다. 세 개 밑줄 치시고요.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따로 보존할 필요 없다.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됩니다. 그럼 따로 종이 문서를 보존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올해 시험에 처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확인설명서, 계약서 둘 다 이제 사본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양가로 6번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입니다. 오늘도 이중등록, 이중소속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를 적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어도. 양가로 7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7번. 양가로 7번 위반시 제재인데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적게 되면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적으면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해서 쌍방에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인데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 없어요. 5년 동안 보존하기 전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먼저 잘리겠죠. 그래서 보존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계약서 서명 및 날인 의무입니다. 계약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확인설명도 미리 비교를 요구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확인설명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확인설명서입니다. 이게 말이 없지만 확인설명서가 되겠죠.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계약서, 이중계약서의 경우 임의적 취소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 정지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잘못하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라고요.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문제. 124페이지 확인 예제 문제를 보면 계약서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답은 3번입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또는이 아니고 밋입니다. 밋.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 지워버렸네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두 개만. 나머지 모든 서류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사무소 이전 신고서, 휴폐업 신고서 전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오직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계약서 작성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124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하고 쉬었다가 바로 문제,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